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 나타나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186원 76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등폭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꾸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양상이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코스닥이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5G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차익 매물이 상당부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언론 또 한쪽 언론에서는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수소차를 엄청나게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조금 까내려는 평가 절하하는 언론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차익 매물도 상당부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5G 같은 경우에도 전일과 오늘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차익이 상당부분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공개 방송도 11시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 두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가 오늘도 이어졌어요. 자, 그때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어디쯤 왔나에 대해서 또 당국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이 상당히 헷갈리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내일장 관심 종목군이 꾸준하게 또 상한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초록뱀, 9월 4일날 추천주 초록뱀이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자, 퀄컴의 스냅드래곤 4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 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여기 이제 평택 공장에 대한 전경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삼성 파운드리,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과, 이제 팹리스에 대한 개념, 이렇게, 이 반도체에 대한 개념은 나뉩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팹리스라는 것은 이제, 설계 도면만을 제공하는 업체. 그 설계 도면으로 이런 위탁 생산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퀄컴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보면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공장이 없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위탁 생산 시설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로 유명한 곳이 삼성도 있지만 TSMC라는 이런 업체도 상당히 규모가 큰 업체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퀄컴이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삼성이 우리가 전일도 제가 유튜브 영상 제목으로 올려놨던 것이 잠깐 한번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자, 보십시오. 자, 5G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폴더블은 바로 삼성전자 관련주를 사야 된다 라고 적어놨죠.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5G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기대감에 협력 업체들이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자, 지금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뉴딜 관련주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그린뉴딜은 이미 지난주부터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거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 그린뉴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수차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했다시피, 시장 자체는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에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고,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요 차이는 또 뭐예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정보 처리와 연산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메모리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기억 장치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것은 뭡니까? 그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어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처리, 설계,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최근 움직임 상당히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또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붙이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어제 추천주도 뭐였습니까? 하나마이크론이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마이크론 뭐라고 했어요? 후공정 업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온 것이 SF 반도체 오늘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넷패스라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운드리 관련 업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바닥에 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이나 5G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다시 포커스가 그쪽에 다 맞춰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쪽은 또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나와버렸고, 그럼 그 종목군들은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온 것은 뭐다? 바로 삼성전자 관련주들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스템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후공정 업체들, 자, 정리를 저번에 한번 다 해드렸다 그죠? 우리가 메가트렌드 교육할 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싹 다 봤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소재, 장비 다 봤어요. 지금은 소재 분야가 전반기에 상당한 이슈화를 불고 국산화 관련주로 움직였다면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후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빠져있던, 상대적으로 약화했던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산화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왜? 지금 일본에서 스가 다시 한번 더 이 아베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시 한번 더 오는 사람도 바로 반한 감정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일본과의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국산화 관련주는 후반기에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빠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하방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 SNS텍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되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또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주, 앞서 말했던 이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D램 가격이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달 2분기에 최저점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D램 말 그대로 이제 D램이 28,300원, 지금 얼마냐, 3,800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도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어디쯤 왔나라는 건데, 오늘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9월 중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 와, 이거 정말 낚시성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비축용 생산, 비축용 생산 빠르면 연말 긴급 사용 신청. 자, 코로나 완치자 30명 대상으로 육체 정신적 휴유증 연구 진행 중이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글이 그려가지고 제가 요 페이지를 그냥 퍼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G 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는 2차 혈장 제제 생산을 개시해 10월 중순 제제 공급을 끝내기로 했다. 그 제제 공급을 하고 난다 결과를 한번 보기로 했다. 이 말이 1차는 벌써 투입됐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보면 자,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은 8월 25일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환자를 모집 중이다. 환자를 모집 중이다. 식약처에서 2상과 3상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심사 중이다. 우리가 임상 시험 계획을 뭐라고 해요? IND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승인이 났다 안 났다? 승인이 난 것은 아니다. 심사 중이라고 했어요. 9월 중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곧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투입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비축용으로 이 말과 같이 봐야 돼. 비축용으로 이 상업용 항체 치료제에 대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추가하는 용으로 이걸 해놓느냐. 자, 임상 2상과 3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미리 해놓는 것은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약에 자신이 있으니까 2상과 3상이 통과만 되면 2상이 통과가 되면 3상 때 빠르게 진행을 해서 빠르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2상과 3상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글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경우 7월 17일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자, 7월 29일에 연구 임상이 승인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항체 치료제는 임상 몇 단계입니까? 아직까지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밑에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나면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한 항체 치료제 세계에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 늦어 언제? 내년 5월 달에. 이상 임상 결과가 안전성에 탁월하게 나오면 연말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넣었죠. 뭐 렘데시비르는 237명에 대한 환자에 공급을 했다. 근데 사망자도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임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혈장치료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혈장치료제는 임상 2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 항체치료제는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전임상은 말 그대로 동물한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임상 1상은 뭐냐면 사람한테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한, 아주 헬스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왜 해봐? 이걸 해가지고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주사 맞고 난 다음에 죽나 안 죽나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것이 임상 1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임상 1상은 확률이 높아요. 통과 확률이. 자, 그럼 임상 2상은 뭐냐? 이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인 거예요. 자, 이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몇 명? 100에서 200명 사람 숫자가 적어요. 임상 3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신에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비축용으로 많이 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우리는 이 약이 안정성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고 나왔고 나온 것 같고 안전하고 지금 이상을 해서 통과가 되기만 되면 이상이 통과가 되면 곧장 탄력받아서 3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그렇게 빨리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세팅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식약처 너희만 서두르면 우리는 세팅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대신에 아직까지 약효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건 팩트죠.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9월 달에 당장 뭔가가 됐고 뭔가에 갑자기 이제 스텝을 건너뛰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따른 영향으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오늘 주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자, 셀트리온은 4% 올랐고 녹십자는 14% 올랐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녹십자 MS는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소폭 상승하고 그쳤어요. 왜? 항체, 지금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 환자 이미 투여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보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항체 치료제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2상과 3상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효능을 봤다라는 것은 전임상 단계에서 봤던 내용이고, 임상 1상은 안정성을 검사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이 머리에 안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헷갈려요. 그럼 제넥신은 지금 어디냐? 제넥신도 마찬가지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에서 2상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녹십자 랩셀도 오늘 움직였어요. 랩셀도. 응? 거기에 서린바이오라든지 이런 혈장치료제 관련주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많이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은 항체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기대감은 있대.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 텀은 길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또 뭐 항체치료제 비축용 생산 해놨다, 생산한다, 9월 중에 그런 뉴스로 뭐 으쌰으쌰 된다면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치료제가 나오는 데까지에 대한 괴리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팟빵에서도 음성으로만 서비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 무료로 또 서비스를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자, 오늘 오후 11시 20분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옵트론텍 제우스 세 가지 종목인데, 자,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폴더블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터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폴더블에 대한 터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지금은 갤럭시 Z 폴드2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나온다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런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옵트론텍인데요. 옵트론텍하고 우리가 이제 세코닉스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센서라든지 그 렌즈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모듈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이런 세코닉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이제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삼성의 이제 이미지 센서와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저는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앞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던 것이 소송 관련된 하락이 이루어졌고 단기적으로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이번에 상승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제우스가 이제 진공펌프 관련된 기업인데, 이제 LOT베큐의 진공펌프 관련해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 진공펌프에 대한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세정장비에 대한 이슈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제우스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자, 제우스 한번 기대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로 또 도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또 많은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8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 우리가 뒤에 보더라도 삼양 엠텍도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면서 9,000원대를 또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앞서가는, 시장을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9월 1일 날 추천을 또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유튜브로는 4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항상 선점을 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자, 9월 1일 추천주가 바로 초록뱀이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급등은 9월 1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거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시장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미리 선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요. 뭐 그린뉴딜이나 또는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가 또 단기간에 또 급등했다가 오늘 일부 차익매물 나왔던 것처럼 이 흐름을 미리 선점을 하면서 매매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오기 전에 머니투데이 방송이나 매일경제 또 SBS CNBC도 그렇고 팍스TV도 그렇고 서울금융TV에서도 다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수익률은 1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회원 종목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함께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정보도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후에 오늘 11시 20분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